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W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차준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어진 질문에 그림으로 답하는 W드로잉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아, 제가 진짜 그림을 이게 나오는 건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빼야지 나오는 거였구나. 얼굴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경기 때 하는 시그니처 동작이죠.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준나바오라고 불러주시는데 실제 명칭은 이너바오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또 좋아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또 저를 또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프리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이너바오라는 기술이 있다면 이번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른 동작인데 이게 맞나? 이것도 약간 그런 아티스틱한 무브 같은 것인데 이렇게 빙판에 약간 누워서 한 손으로 살짝 지탱을 하면서 가는 캔틸레버라는 동작입니다. 원래는 이 동작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졸라맨으로밖에 이거 나름 차가운 빙판을 표현해본 건데 요즘 일상이요? 일단 저는 또 세계선수권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W코리아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셨는데 또 그 모습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제가 점프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훈련에 쏟고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 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아봤고 이거는 제가 오늘 한번 촬영하는 모습을 좀 그려본 건데 일단 제가 모자 오늘 착장을 하고 또 찍었던 컷이 있어서 모자와 또 오늘 함께 했던 시계 한번 여기 그려봤습니다. 이게 시계인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시계입니다. 스케이트의 커스텀이요? 오, 스케이트의 커스텀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아시죠? 그림 잘 못 그린 사람이 색깔만 이렇게 잔뜩 걸어놓는 거. 네, 맞습니다. 접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플립이라고 해야 되나? 세잎 클로버입니다. 세잎 클로버가 제가 알기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데 행복한 스케이터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맞는 부츠를 찾아서 또 행복한 스케이팅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행복의 상징 세잎 클로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이제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노래를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Fix You라는 음악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손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래서 급하게 눈송이라도 그랬으나 눈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전에 그 동화에 나오는 그 혜님과 그 네, 바람 그 싸움이 연상되는 그런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패스! 아직까지는 사실 염두에 둔 곡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있으시면 만약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제가 경기 때 항상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부터 에너지 바를 하나를 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먹는 편인데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좀 가벼운 몸을 유지하면서도 좀 제가 공복감이 들 때마다 조금씩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먹는 에너지바의 표지가 뭐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거를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일단 제가 먹는 에너지바에는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제가 먹는 에너지바입니다. 이게 약간 크랜베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건조한 크랜베리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상콤하고 경기 때 주로 많이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못 골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개 돼요? 오케이. 바삭바삭한 느낌을. 저요? 근데 많이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치팅을 하더라도 이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이 정도? 뭔지 아시겠나요?
어 맞습니다. 사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트라서 흰색으로 칠해봤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흰색이라. 앞으로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요.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뭘로 해보지? 얼굴 먼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긴 느낌을 그리고 싶었는데 무서워졌어. 절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머리지? 제가 그래도 긴 머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남자 기준 중장 정도의 머리를 경기할 때 영상 보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사실 요즘에는 경기 때 그래도 머리를 좀 제가 스스로 좀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괜찮아 보이게 좀 아침에 만져보는 편인데 긴 머리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좀 저의 손이 도와주지 못해도 좀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는 좀 그런 컬감 있는 긴 머리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옆모습이요? 무슨 식빵맨 같은데요? 그 순간에 내가 저를요? 그냥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수고했다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를 앞두고 있다 보면 당연히 긴장도 되고 또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또 가장 많이 저한테 새기는 말은 one by one, one step at a time,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나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셀프 칭찬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야지 좀 끝까지 긴장을 하고 유지하고 좀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셀프 칭찬을 할 때가 경기 끝나고 경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마쳤을 때 좀 아 정말 수고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거요. 일단 첫 번째는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 피겨스케이팅이 아무래도 좀 발레나 좀 무용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그것과 정반대 장르를 배워보자 해서 좀 그런 다른 장르의 춤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장르가 약간 팝핀? 힘 있는 그런 파워가 넘치는 동작을 좀 배워보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 아직 배워보지 못했어요, 한번. 오늘 또 이제 W코리아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 4년 전에 평창올림픽 때 이제 W와 한번 진행했었고 또 오늘이 두 번째인데 항상 운동복만 있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W코리아 같이 좀 패션 센스를 더 많이 배우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옷은 없지만 일단 옷걸이로 대체를 해서 그랬고요. 제가 못하는 코디? 일상복을 입을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코디를 잘해보기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색깔로 그려봐야지. 아마도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았어도 예체능 쪽에 도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려봤고요. 제가 사실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수영장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거의 못 간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수영을 꼽아봤고 두 번째는 아마 피겨스케이팅 하지 않았으면 계속 배우 생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달리는 듯한 모션과 함께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풍선을 한번 그려봤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아이스링크예요. 아마도 그래도 저는 피겨스케이팅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빙상 종목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뭐 나름의 아이스링크와 좀 물음표로 좀 그려봤습니다. 아 진짜요? 수영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못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글씨가 쓰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지. 네 안녕하세요, 피겨 선수 차선입니다. 항상 큰 사랑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저를 응원해주신 만큼 저도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W 드로잉 인터뷰를 함께 봐주셨는데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W 코리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